우와! 하나, 둘, 셋! 아유,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아유, 조심히 갔다 와요. 차 조심하고. 아유, 오늘도 출근해야겠구만. 이거 뭐야? 주전자인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면서도 황금색이잖아? 오, 이거 비싸 보이는데? 골동품 같기도 하고. 이거 주워 가야겠다. 우와! 오빠, 안 일어나? 엄마가 오빠 오늘도 학교 안 가면 진짜 웃는 듯한 말이야. 빨리 일어나. 몰라. 난 유치원 간다. 난 분명 깨웠어. 알겠어. 갈 거야. 야, 김지아! 응? 오늘도 학교 빼먹으려고 빨리 학교 안 가? 너 오늘도 학교 안 가면 엄마한테 아주 그냥 엉덩이를 팩대 맞을 줄 알아. 너 어제 또 밤새 게임했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우와! 여기가 어디야? 어이, 여기가 어디야? 어이, 내 모습이 왜 이래? 나의 잘생겼던 모습이 내가 파란 인간이 됐잖아. 잠깐만. 이 상자가 있잖아. 어이? 뭐지? 여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 당신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니가 됐다고? 이 주전자를 처음 문지르면 당신의 주인이 되며 어떤 소원이든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줘야 저주에 풀려 다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이, 뭐라고? 그럼 여기가 주전자 아니라고? 내가 아까 그 만졌던 그 주전자 안? 내가 주전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지인이가 된 거라고? 어이, 이럴 수가? 잠깐만, 다음 장 있잖아? 딱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며 일부 제한이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거나 부활시키거나 부자를 만들어주는 소원은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아! 그런 거였어? 어이,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이, 누군가 나를 소원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오, 그러면은 평생 갇히면 나는 어쩌면 좋지? 어쨌든 빨리 누군가 이 주전자를 문질러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텐데.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 학교 가! 학교! 학교 잘 갔다 와,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학교가 정말 싫다. 학교는 정말 괴로운 곳이야. 뭐 말하면 어잉? 어잉? 여기에 웬 이상한 주전자가 있네? 잘 됐다. 학교에 가서 이 주전자에 흰 우유를 넣고 제티를 넣어서 자른 듯이 초코 우유를 만들어 먹어야겠구만. 아빠잖아. 파란색 아빠다. 어이, 뭐야? 어이, 니아야, 니가 이 주전자를 문질렀니? 아빠가 왜 주전자에서 나와? 아니, 내가 출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 주전자에 빨려 들어갔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되어버렸지. 뭐야? 나를 처음으로 만진 사람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소원을 세 개를 다 들어줄 때까지
주전자 안에서 못 나간대 리아야. 오, 그렇단 말이지. 뭐지? 저 불길한 웃음은? 아, 리아야 어쨌든 어? 빨리 아빠 좀 꺼내줘. 어? 대충 소원 3개 말하고 아빠 정말 이 주전자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이 주제야 주제. 건방지구만 건방지어 리아라니 말이야. 나한테 빨리 주인님이라고 불러봐. 으이, 아빠 리아야 어떻게 나한테 주인님 소원을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대충 3개 말하고 빨리 끝내.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램프로 무엇을 한다? 아니, 저건 우리 아까 킹카인 수지잖아. 너무 예뻐. 수지랑 사귀면 얼마나 떤 기분일까? 맞다, 나한테 램프가 있었지. 너랑 문질문질. 아유, 아유. 주인님, 드디어 첫 번째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맞다 맞다. 빨리 나랑 저 이쁜 어여쁜 아이랑 연인 관계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야. 아니 주인님 그건 못합니다. 제가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 수 있어도 딱 세 가지만 들어줄 수 없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랑 사랑을 빠지게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거나, 세 번째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소원은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에이 이거 완전 구대기네. 어디다 써 그럼. 리아야 다시 제대로 된 소원을 생각해서 나를 부르렴. 난 이만. 아이씨 이걸 못 땄어. 아이씨 정말. 아하 얘들아 안녕. 야 김리아. 너희 녀석 내 메이플 아이디 레벨 100 만들어 왔겠지? 맞아 김리아, 너 통퉁이 레벨 100 안 만들어 왔으면 넌 맞아. 맞아 맞아. 택택이는 못생겼어. 퉁퉁이는 잘생겼고. 뭐라는 거야? 그래 그래 니들 말이 다 맞아. 야 그래서 메이플 100을 찍어 왔겠지? 맞아. 100을 찍지 못했다면 퉁퉁이 지목도 네 얼굴에 있는 인중을 찍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주전자 소환 비벼. 후둠. 어휴 리아 주인님 여기는 왜 오신 거죠? 아빠 괴롭히지 말고 빨리 대충 소원이나 말하라니까. 진이 아빠 소원을 여기서 하나 써야겠어. 저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있지. 사실은 나를 못 괴롭히게 혼내켜줘. 리아야 어떻게 아빠를 아빠가 네 친구들을 때리니. 아 맞다 이왕이면 바주카포 같은 걸로 녀석들을 혼내켜주었으면 좋겠구만. 소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예 친구들. 나는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지니 램프인데 어쩔 수 없다. 너네 혼나야겠다. 소원은 소원이니까. 뭐야 이 파란색 대머리 아저씨는. 잠깐 기다려봐라. 어디 갔더라. 이게 좋겠구만. 어디? 이 녀석이 네가 퉁퉁이구나. 이야. 이 아저씨 뭘 모르는구만. 퉁퉁이는 금강불비야. 뭐야 글쩡을 깔보다니. 이 녀석 몸이 철판으로 돼 있는 건가. 다시 얼굴에다가 이야. 아우 간지러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이 뭐야 왜 자꾸 이거 이상하게 쓰는 거야. 이 자식 안 되겠다. 이 아저씨 좀 때려야겠어. 이 자식 때리자. 때려. 아 별것도 하는 것이 까불고 있어. 맞아, 아저씨 맞아. 그 나중에 제 메이플 레벨 200까지 찍어 오시오. 알겠습니까?
아저씨 얼굴에 다 방귀 뿡! 가자! 나도 뿡! 뭐야 아빠 졌어? 아빠 왜 이렇게 약해? 손 들어간다면서. 근데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어쨌든 소원 하나 이루어진 거다. 난 이만 주전자로 뿅!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딴따단따단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웬일로 아무도 없냐? 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일단은 으쌰 이렇게 더운데 푸딩 사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얼른 손 씻고 내려와서 푸딩 먹어야지. 둥두둥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푸딩이네. 요르르 푸딩이네. 딱 봐도 요르르 푸딩이야. 정말 맛있게 생긴 요르르 푸딩이구만. 냠냠냠냠냠냠냠냠. 다음 소원은 어떤 걸 해야 하지? 야 리아야 어? 좀 아무거나 쉬운 건 아무거나 빌어봐. 아빠 빨리 이 주전자 안에서 나가고 싶어. 그럴 수는 없지. 이런 기회는 쉽게 아니라 이 말씀. 네, 손도 씻었고 이제 푸딩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오빠. 어? 오빠. 우와. 아빠도 오빠가 먹었는데 오빠 여기 있는 푸딩 오빠가 먹었지. 내가 저번에 절대 내 푸딩 혼자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와! 어디 도망가! 오늘은 진짜 가면 안 될 거야! 이리 와! 리아 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이, 아빠 손 두 번째! 아빠가 잠시 동안 나로 변해줘! 어이, 정말 그거면 되는 거야? 빨리 변해줘 잠시 동안만! 알았어! 그럼 내가 너로 변하도록 하지! 뿅! 아니 내가 리아의 몸으로 바뀌었잖아? 왜 안 열어? 요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리아야? 잘 변했네 아빠 고생해 나 갈게. 뭐야? 뭔데 그런데? 택도를 안 열면 못 보시고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요루야 아빠야 아빠. 마? 아빠는 왜 오늘 오빠하고 먹었는데 죽었어? 안돼. 김이야 녀석. 오늘 친구한테도 맞고 딸한테까지 맞네. 야 너 나와. 아빠 고생했어. 리아야 어쨌든 빨리 마지막 소원이나 빌어. 알겠지? 그래야 주전자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좋아. 그럼 나의 마지막 소원에는 소원을 100개로 늘려줘. 뽕. 아니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놀러와봐. 어이 야! 아빠 잘못했어.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아야 난 주전자의 요정 지니 잉라딘이라고. 소원은 딱 세 번만 들어줄 수 있어. 딱 소원은 세 개. 딱 세 개야 알겠어? 이거 동화책에서 보던 알라딘. 여보가 알라딘이라고?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소원 하나가 남았대요. 뭐 가지고 올까요? 아 소원이 하나가 남았다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리아가 소원을 들어주는 주전자 요정이 되는 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찌 됐든 나는 뭐
주인인 리아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지.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So exciting. Daddy, mine is 주전자 요정 될래요? 아, 그러면 리아 주인님 진짜 마지막 소원 바꿀 마음 없는 거지? 어? 진짜 없는 거지? 네, 바로 바꿔주세요. 어, 그러면 주전자를 놓고 자, 너의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렴. 에? 내가 주전자 요정이 될래? 자, 그러면은 마지막 소원이다. 자, 그러면은 주전자 요정으로 바뀌어라. 얍! 아니, 어휴, 여보! 내가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왔어. 어이, 진짜네, 진짜? 어? 아이, 그러면은 리아가 이 주전자 안에 있는 건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러니까 여보가 어? 이 주전자를 손바닥으로 문질문질하면은 리아 요정이 나타날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문질문질 해볼게요. 자, 가까이 다가가서 문질 문질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소원을 말해보세요. 딱 세 가지만 들릴 수 있어요. 여보 여보, 리아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된 건 맞는 거 같은데 어쩌려고 어? 리아를 요정으로 만든 거야? 아유 여보,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뭐 내가 생각 없이 그랬을까 봐요. 그러면 리아야, 내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말씀해보세요. 딱 세 가지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꼭 들어주는 거다. 응? 약속했다. 야. 첫 번째 소원은 리아가 학교 잘 가기. 아, 그건 소원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게임 금지. 게임은 안 돼, 엄마. 해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시험 100점 맞기야. 난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정이니까 소원을 모두 꼭 이루어주렴. 안돼, 망했다.